자,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잇 강홍보센터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귀한 또 투자 전략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신한 금융투자의 이선엽 투자 운영 총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총괄님은 지금 하우스에서 하시는 역할이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OCIO라 그래서 네. 주로 기금이라든가 법인 네. 이런 이제 큰 자금들을 맡아서 위탁 운용을 직접 해주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 그러면 위탁을 하셔서 뭐 적게는 뭐 몇백억에서 수천억 또 네. 크게는 수조원까지도 이렇게 운용하시는 데서 총괄해서 전략을 짜시는 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예. 뭐 네. 대부분 그럼 야 일반 운용사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 운용보다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CIO가 아니라 OCIO라고 보통 부르는 OCIO, 이유가 예. O가 이제 아웃소싱의 약자거든요. 아, 그래서 외부에서? CIO를 네. 아웃소싱하는 그래서 네. 이제 그 기금이라든가 법인 이런 데서 목표 수익률을 먼저 주세요. 우리는 한 3% 아니면 5%만 1년 수익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네. 기금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산 배분부터 운용, 리스크 관리, 성과 평가까지 다 해주는 아. 단순히 운용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걸 총괄해서 하는 게 OCIO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네. 시장이 네, 오늘 방송하는 날이 그 시장이 조금 하락 파동을 좀 멈출만 했는데 또 밀어버리고 밀어. 오전에는 좀 견조하게 좀 버텼다가 네.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더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현재 시장 장세에 대해서 글로벌과 국내 시황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봤었던 사람이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최근의 시장은 제 생각과는 분명히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최근에 시장이 움직임 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올해 시장의 가장 큰 주도 세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이라고 네.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동학개미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매매를 보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되게 스마트하게 네. 네, 잘 하시고 계실 네,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많이 오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 시장을 이끌 만한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시각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가 달라진 게 뭐냐면 오늘은 아니었지만 전일까지 해서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께서 8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는데 네. 요거는 지난 3월에 지수가 상승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대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었지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속적인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뷰를 전달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8일 연속 매도를 한 거로 봐가지고는 이전에 비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인지 장기적인 시각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경계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게 오늘 번째고요.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급하게 하락한다고 느껴서 저점 매수세가 좀 그렇습니다. 가까워요. 예, 예. 네. 뭐 그런 걸 놓고 보면 아 이게 큰 추세를 훼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도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 같다는 뷰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자 올해 내내 보면 지수가 올라갈 땐 거래가 많이 늘고 네. 뭐 지수가 하락할 때는 줄고를 반복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사실 요 며칠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반등을 꽤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반등 국면에서도 거래가 대금이 굉장히 크게 줄었어요. 네. 그 얘기는 나는 시장이 올라도 따라가지 않겠다. 관망하고 있다는 네네. 시각을 네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일단 한번 지켜볼까? 그래서 아니면 조금 이 정도에서 한번 팔고 다시 한번 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네. 여기 외국인과 다르게 기관 특히 연기금이 참 주식을 많이 팔고 있어요. 네. 결국 연기금이 주식을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는 연기금도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하나는 어쨌든 간에 시장에 대해서 경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네.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리밸런싱 차원에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네. 자산 배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채권 몇 프로, 주식 몇 퍼센트, 뭐 대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네. 거기서 주식이 그동안 비중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줄이는 그건 1년 동안 어느 정도 짰으면 이걸 많이 지켜나가는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었지 않았을까. 연기금의 네. 그 매도는 그냥 뭐 리밸런싱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리밸런싱도 있지만 네. 시장을 경제적인 시각이 보는 것도 최근에는 아, 최근에도 된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외국인은 지금 뭐 어차피 추세는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다음에 기관분들도 전반적인 시각을 놓고 보면 시장이 길게는 모르겠으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쉬어갈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공모주 대어들이 많았죠. SK 네, 바이오팜이나 네. 카카오 네. 게임즈, 빅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됐는데 오늘 상장했는데 보통 이런 분위기에서 상한가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약간의 악재가 나왔지만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크게 밀리면서 마감될지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선호하는 거는 대형주도 있겠지만 중소형주도 많으신데 네. 오늘 지수만 놓고 보면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네, 맞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놓고 보면 생각보다 그렇죠. 하락폭이 큰 편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지수만 놓고 보면 뭐 어차피 저희는 지수 전망하는 직업이다 그렇죠. 보니 네. 지수만 놓고 보면 뭐 생각보다 이 정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개별 종목을 접근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느끼는 그 네. 약세폭이라든가 조정폭이 네. 조금 더 깊었다라고 또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방송 지금 뭐 첫 번째 컨텐츠인데 그 총괄님께 제가 지수 레인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우스 뷰보다는 또 총괄님의 생각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네.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시장 되게 긍정적으로 네네. 봤던 사람 입장으로서 네. 원래는 조금 더 좋게 봤었는데 네. 최근에 트럼프가 코로나에 직접적인 걸리고 나서 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제 뷰가 약간은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큰 그림이 틀렸다 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단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거는 조금 이제 잘못 보지 않았느냐 제가 생각한 건 좀 다르게 움직이지 않았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점은 이번에 있던 직전 고점에서 네. 당분간 조금 뚫기는 쉽지 않은 모습일 거라고 2,418포인트를 다시 올리기에는 지금 현재로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성장 동력이 약하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굉장히 많이 빠질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또 그건 아닐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0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아까 2,000까지는 너무 아니요. 내려간 거고요. 네네. 그 2,100, 2,200, 뭐 2,250 뭐 이런 레인지를 그쵸. 보고 있는데 2,100도 너무 많이 빠진 그렇죠. 거고요. 예예. 네. 2,300은 일단 좀 어느 정도는 지지하지 네. 않을까.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 20포인트 빠지는데 네. 종목별 온도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만 놓고 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만 올려놓고 다른 거 다 빼도 지수는 맞습니다. 안 네. 빠지는 것처럼 네. 보이는 네. 거니까 네. 제가 지수를 얘기하는데 느끼시는 그 피부는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네. 그 얘기를 보면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그 하락하는 폭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변동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코스닥이 사실 코스피보다는 오늘 되게 약세 흐름이 좀 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개별주 종목들 그동안 좀 상승세가 좀 강했던 종목들도 꺾이는 모습도 맞습니다. 좀 있고 예. 사실 이 꺾이면 다시 쫙 해서 올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나오면 기간 조정도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시간 텀을 대선 때까지는 좀 뭐 크게 하락하진 않지만 우회하는 박스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그 얘기를 하려면 네.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예, 예. 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대부분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바이든이 이기면 시장이 올라 아니면 트럼프가 이기면 시장이 올라.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뭐 두 사람 다 그러면 시장이 다 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기더라도 시장과는 약간은 무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를 결정하는 건 미국 대선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될 겁니다. 트럼프가 될 겁니다는 우리가 되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살 거냐에 대한 초점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바이든이 되면 이런 업종이 더 좋을 거다. 트럼프가 되면 저 종목이 더 유리할 거다. 네. 이런 측면에서 대선을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언제나 그랬지만 현재 시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크게는 유동성 네. 그다음에 경기 개선 이 두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단 유동성은 그렇다 치고 경기와 관련된 부분 현재 경기가 온전하다 또는 개선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은 네. 첫 번째는 부양책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백신이에요. 아, 부양책과 백신. 백신이
잘 개발될 거 여기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어야 되고 네. 또 그 기간 동안 백신이 개발되는 기간 동안 어찌됐든 간에 경기 부양책이 있어서 네. 경기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걸 막아주는 게 전제가 되면 네. 유동성과 결합을 해서 시장을 올리는 개념이거든요. 네. 이게 시장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쉬고 있는 이유는 요 두 가지가 최근에 훼손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선도 영향이 있겠지만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최근에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해서 좋은 얘기보다는 잡음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너무 그렇죠. 존슨앤존슨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상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네. 그거 이외에도 그 이전에도 몇몇 백신들이 물론 아직도 수많은 백신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네. 좋은 결과보다는 임상 중단이라든가 아니면 실패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면서 네. 여기에 대한 기대는 조금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런 반면 코로나는 지금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네. 어차피 코로나에 대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는 예상됐던 거지만 네.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 부양책이 있고 백신이 있다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맞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백신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나마 기대했던 백신들 중에서 조금 더 기대를 못 미치는 일들이 그죠? 실패하거나 이러면서 일어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백신이 나오니까 이제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 되는데 5차 부양책이 지금 미국에서 네. 안 된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요인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네. 부양책이 안 되고 백신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있고 네. 요 부분들이 시장에서 경계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고유적으로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3억이란 대주주 이슈. 네. 이것도 이제 사실 이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물론 부정적인 건 확실합니다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워낙 시장에서 많은 겁을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경계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왔는데 더 오르기 위해서는 시장이 더 좋아지려면 뭔가 부양책도 되고 네. 유동성도 되고 백신도 나와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네. 좋은 개념보다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지수는 정당화할 수 없어 라는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었을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경계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네. 시장이 올라갔었던 이유가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할 때 매수를 할 때 그 이유를 생각해서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사그라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이 좀 쉬고 네네. 있다. 예.